정확히 말하면 성게알이 아니고 성게소가 맞지만 오늘 영상에는 널리 쓰이는 성게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코스트코에서 산 미국산 초이스 등급 냉장 체크치입니다. 한 팩에 11만원, 두께는 4cm. 흔히 말하는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가 바로 이 부위입니다. 오늘은 쉽고 편리하고 맛있는 리버스 시어링으로 스테이크를 굽습니다. 철망 위에 올린 고기 정중앙에 무선 온도계를 꽂고요. 105도 오븐에 넣어 중심부 온도 53도가 될 때까지 천천히 익히겠습니다. 자세한 리버스 시어링 방법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제철을 맞아 한껏 맛이 오른 알똥 성게알 1kg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삐죽삐죽한 성게는 여름 제철인 보라성게이고요. 이렇게 짧은 가시로 동글동글한 게 겨울 제철인 말똥성게입니다. 말똥성게는 보라성게보다 성게알의 색도 진하고 맛과 향이 더 녹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더 작아서 같은 무게 성게알을 만들려면 더 많은 마리수를 까야만 하죠. 그래서 보라성게알은 1kg 6, 7만원이고 말똥성게알은 12에서 13만원으로 확연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식맨은 이 귀한 말똥성게알을 어떻게 구했는가? 어부연종이란 사이트에서 주문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만으로 주문을 한 뒤에 해물이 잡히면 보내주고 안 잡히면 안 보내는 진짜 어촌 항구시장 스타일의 사이트입니다. 저는 2016년 처음 보라성게알을 주문해보고 애용하고 있어요. 어부연종 사이트가 어떤 역사와 품질이 있는지는 네이버에 간단히 검색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성게알 주문은 거의 대학교 수강신청급이에요. 일반적으로 편리한 인터넷몰이 전혀 아니니까요. 꼭 이 공지글을 차분히 읽어보시고 가입과 주문을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갤러리는 대체... 저도 말똥성게알은 먹어보긴커녕 실물 영접 자체가 처음이에요. 지금 퍼나르고 있는 밥숟갈 한 번에 3-4천원씩은 될 것 같은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 덕분에 이렇게 고급 식재료를 제 혀에 얹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성게알에 잔뜩 취해 있는 사이 어느새 스테이크가 중심부 53도로 잘 익었습니다. 오늘은 무쇠팬으로 스테이크를 마무리합니다. 육식맨의 성게알 스테이크. Hey DJ, drop the beat. 바로 갈게요. 저 정신이 안 차려져. 왕이 된 기분입니다, 정말. 에이, 70%. 멘트가 안 되네. 70% 생와사비 올려서 조금 더 맛을 추가해서 먹어볼게요. 정신이 안 차려집니다. 정신이 안 차려져. 정신이 혼미해지는 맛. 정말 녹진합니다. 녹진한데 거기에 하나도 안 비려, 하나도. 와, 바다냄이 싹 감도는데 거기에 와사비가 포인트를 탁탁 찍어주는 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가겠습니다. 일단 와사비 아까처럼 올려주고요. 여기에 이 고추장아찌 딱 두 점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두 점. 그냥 오늘 제 미각을 유린시킬 생각입니다. 이 삶에 몇 번이나 있는 순간이겠습니까? 이런 호사가 엄청납니다. 말똥성게알, 생와사비, 간장 고추장아찌.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조리 비법, 조리 스킬, 요리 도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극상의 맛은 극상의 재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극적으로 갈 거야. 고추도 3개로.
이 이상의 아름다움은 없다. 이 이상의 조화는 없다. 환상적인 맛입니다. 환상적인 맛. 상상만 하고 실현시키지 못했던 메시랑 호날두가 같은 팀에 뛰는 느낌.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많고 볼 일입니다. 일단 촬영 중단하고 일단 맛있게 먹을 거고요. 내일부터 또 이렇게 촬영 먹을 날을 꿈꾸면서 다시 힘내서 살아갈 겁니다. 최고 중에 최고의 맛입니다. 잊지 못할 거예요, 진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늦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올해는 힘다는 데까지 해봐서 조금 영상 늘려보겠습니다. 17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